뭐야 이거? 신작입니다. 저 뭐야? 누구야? 내가 너 포켓몬이 아니야 이제. 줘봐 저 괴력몬이야 저게? 아, 팔이 네 개야. 헐, 뭐야, 닭이다. 이거 다크 브리츠? 왜 안에 사람 들어있죠? 자, 이번에 나온 포켓 토너먼트라고 포건이라고 불리는 그런 게임이죠. 제가 이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켓몬들이 나와서 철권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나 포켓몬 hey, 피카츄밖에 nice 모르겠어. I'm Mia. 뭐야 저건 또. 니야? 누구야? 누구세요? 포켓몬에 저런 애들이 나와? 지우랑 걔 어디 갔어 걔? 이슬인가? 누구였죠? 그리고 주황색 머리? I'm one of the battle trainers here in Ferrum. I battle alongside my trusty partner, Weavile. Have you ever? Oh, he's just 뭐 가르쳐 주나 봐. Don't buy him. You must be the interesting new trainer I heard about who's about to join us. 그 로켓단 다 어디 갔어? Right then. First things first. Welcome to the here. 뭐 알려 주나 봐. 처음 한다고. 야, 형. 격투 게임 경험자야. 비켜 빨리 피카츄 내놔. After you finish your trainer registration. 저게 뭐죠? Something called a battle AR. 저게 뭐야? It has a synergy stone built into it that allows you to synergize. 어? 시너지 스톤? 시너지 스톤이 있어야 되는데. Hey, we'll get into the details later. You've got a whole bunch of new experience. 여기서 1번으로 바꾸자고. I'm definitely 이따 바꿀게. 지금 옵션이 없으니까. Sort of I'll give you whatever. 나 이거 북미판이라 1번으로 나 저기 미국어로 나오는 거 아니야? 영어로? 왜 1번으로 하면 알아들어요? 똑같잖아. 어? Enter your battle trainer name. 내 이름을 정하래. 내 이름은 지우로 갈게. 지우로. 아 잠깐만. 남캐, 여캐 고를 수가 있네. 아, 저 아까 전에 저거 저게 이거 여기에 쓰는 거구나. 여캐로 할까? 남캐로 할까? 여캐로 하자고요. 딱히 상관없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 여캐 좋아하시니까 여캐로 할게요. 여캐. 스킨 컬러 네 개밖에 없어. 웃는 표정. 입 벌린 걸로 해달라고? 이거? 아니 2번? 2번 가자 2번.
다크 브라운. 이거는 일단은 눈 색깔이네요. 파랑색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뭐야 이게 끝이야? 머리 고르는 거 없어? 그 다음에 파트너 포켓몬 세팅. 아 처음부터 고르는 거군요 내 파트너를. 뭐야 이거는? 나 피카츄. 뭐야 이거? 불치캔? 불치캔이 뭐야? 그 다음에 루카리오. 그 다음에 이건 뭐죠? 식물같이 생겼네. 어? 피카츄. 피카츄인데 레슬링 버전이네. 그 다음에 밑에 있는게 브락시엔. 그 다음에 이게 아까 전에 그 봤던 괴력몬. 얘 이름 뭐예요? 어? 챔프야 챔프? 이름이? 미스터 챔프? 마챔프야 마챔프? 그 다음에 갱가. 갱가. 그 다음에 스켈. 이거 뭐라고 있는거야? 스켈핀? 스켈틴? 그 다음에 이거 뭐죠? 이 양초 같은 거는? 난 다 처음 봐! 내 포켓몬을 잘 안 보긴 했지만 다 저거 되게 처음 보게 생겼어. 어? 그 다음에 이건 뭐야? 이거 좀 멋있어 보인다. 슈켄? 샹델라라고 이게? 샹델라? 슈쿤? 스이쿤? 아 스이쿤이야 얘가? 뭐야 나옹이 아니야 나옹이? 얘는 알아. 얘 파이리 아니야 파이리? 스시쿤 리자드 차리자드라고 돼있는데 얘 리자몽이야? 아 그래 파일이 아니었어? 얘는 뭐야 개촌프? 일단 피카츄 하나 골라. 일단 피카츄 하나 고르고 뭐야 하나밖에 못 고르네. 아 피카츄 너무 평범한데. 그러니까 나중에 바꿀 수 있겠지 뭐. 피카츄만 하겠어 설마. 일단 기본 피카츄로 갈게. 난 피카츄밖에 몰라. 피카츄랑 그 꼬부기 뭐 이런 애들 어디 갔어? 맛이 갔어? 어디 갔어? 늙었나? 여기가 내 타운. 배틀 붙는데 뭐 프랙티스 연습 모드 같은 것도 있네요. 오케이 알았습니다. 설명 안 해주셔도 돼요. 못 알아들어요. 예. 저 왼쪽에 리그가 있고 여기는 싱글 배틀하는 데고 나 로컬 배틀 이거는 이제 2인용 하는 데고 밑에 있는 데가 이제 온라인 배틀이고요. 프랙티스에서 연습해서 가고 연습해가지고 바로 온라인 갑시다. 원래 격투 게임은 온라인이야. 내가 아는 파이리가 성장하면 리자몽이라고? 아 그래? 아 파이리가 그러면 늙어가지고 리자몽 된 거야? 뭐 꼬부기는? 다들 은퇴 후에 실버타운 가버렸어? 일단 프랙티스 잠깐만 마이타운 여기 한번 가보자. 여기가 마이타운. 이 누나 이쁘게 생겼다. 니야? 여기서 아이템이나 뭐 이런 거를 이제 바꿀 수가 있다고 하네요. 네. 여기서 옵션 같은 것도 사운드 같은 것도 설정할 수 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일본어로 해드릴게요. 있으면 사운드 세팅 BGM, 보이스, 잉글리시. 자 일본어로 오케이 만족해? 니야 있는 경우가 있고 없는 경우도 있는데 있네요. 다행히도 컨트롤 세팅 스트롱 어택 X. X가 파워 공격 Y가 윅 공격 포켓몬 무브 점프 그 다음에 서포트 포켓몬 블럭 R이 막는 거고 이렇게 막고 이렇게 하면 된다. 간단하네. 럼블 온은 뭐야 이거 진동 온 그 얘기인 건가? 아니 취소 리턴 투 디폴트 디폴트로 가서 백할게요. 괜히 바꾸지 말고 기본 세팅으로 해. 포켓몬 세팅 배틀 레코드 뭐 이런거 보는건데 우리는 거기로 갈겁니다. 바로 튜토리얼로 한번 가볼게요. 여기서 페르무 바토르에 대해 배웠다리 자유히 연습하다리 できるよ. 네, 어차피 알아듣지 못하는 건 똑같고요. 일본어든 미국어든 알아서 알아들으세요. 네. 주초리얼이야 프리 트레이닝구 약간 들리는 것 같아. 영어가 더 잘 들리는 것 같아. 기분 탓인가? 주초리얼 프리 트레이닝구 마쿠쿠 도나르도. 바토르 중은 포즈 메뉴から
보즈 메뉴. 더블 버튼을 누르면 된다. 진짜 더 잘 들릴 것 같기도 하고. 아, 왜냐면 자막은 영어니까 일본어의 자막 저기 영어까지 뭐 아는 단어 총 동원해. 어? 주조리얼 먼저 해볼게요. 베이직 오브 배틀, 배틀 프랜틱스. 네. 저도 처음 해보는 거라서 일단은 포켓몬 먼저 하고. 귀무용태상. 영어는 안 들리지만 일본식 영어를 들린다고? 제가 어렸을 때 그 일본 만화를 많이 봤거든요. 드라마나 미국 드라마도 많이 보고. 위티드 하초코님, 아유 배부사 10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귀여운이 찡그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상대방 아키라네. 나 이쪽으로 가야겠다. 이동 호호? 이걸로 움직일 수 있고, 아 패드로도 움직일 수 있고, 위에 스틱으로도 움직일 수 있고, 그럼 점프 와, 점프 했고요. 네. 주지 버튼을 同じ 방향으로 2개씩 스텝을 해봐. 마이 방향과 옆 방향으로 스텝을 가세요. 이렇게 해서 이게 대시야? 그냥 뛰는 것 같은데. 오케이. 된 거야? 이상하다. 그냥 뛴 것 같은데. 次は 공격 방법이다요. 이제 공격이다요. 엔결이 공격이 가세요. 롱 공격이다요. Y 버튼을 눌러라요. 엔결이 공격의 것도 슈트 공격이 랭크드 공격? 랭크 공 어택이 뭐야? 하여튼 와이 눌러랄까 봅니다. 오케이. 피카츄! 피카피카! 피카피카! 오케이. 이 기술 공격인가 봐. 그다음에 후빙글 공격. 쪽 쫓아가는 공격. X를 눌러라. 아, 이게 대시 공격 같은 거 같은 느낌인가 본데요. 칙칙칙칙 피카피카 이렇게 해서 공격하는 그런 공격. 그래서 콤보로 넣어가지고 다른 건가 봐. 아, 콤보로 들어간다. 세 번 섞어서 콤보가 되는군요. 간단하게. 그렇지. 호밍거 어때? 좀 쉬워. 콤보 느낌 쉬워. 간지난데 간지나요 그러잖아. 그 다음에 뭐야? 여기가 중요하다요. 중요하다요. 필드 페이즈, 듀얼 페이스가 있고. 필드 페이스랑 듀얼 페이스가 있다고? 무슨 자세 같은 건가? 이번에 필드 페이스다요. 이게 듀얼 페이스. 뭐가 다른 거죠? 그냥 카메라만 달라졌는데 카메라가 달라진다는 얘기인가? 현재의 페이즈가 どちらなのかは ここに 표시されているよ. 체킹을 하다요. 오른쪽 밑에 시점. 듀얼 페이스가 더 멋있는데, 그렇죠? 보기에는. それはね. 특정의 공격을 当てると 페이즈가 변화するんだ. 거기에 어때? 어택할 때마다 페이스가 바뀐다. 위로 하면서 Y를 누르면 바뀐다. 뭐 이 얘기인 것 같아. 어떤 특정 공격으로도 바뀐다고? 위로 하면서 Y 이러면 때리면서 포즈가 또 바뀌네. 페이즈가 바뀌었다네. 그러면 무빙 여기 듀얼 페이스 때 무빙을 한번 해볼게요. 네. 긴장감のある 戦いになるよ. 가르요. 근데 좀 주의해. 필드 페이스는 필드 페이스는 조토 별로다. 조토가 조금 맞춰라. 연속 입력. 대시 스텝으로 마이 스텝 できるよ. 가서 때려 버려라. 주지 버튼을 셋 대시 스텝. 컨트롤 팩. 피카츄! 피카츄! 피카피카! 비로 점프하면서 피카츄! 됐다. 아무 나 다 배웠어. 나 온라인 가도 될 것 같아. 피카피카! 피카! 콤보 이렇게 섞어서 하는 건가? 오케이. 가서 듀얼 페이스에서 펠 페이스로 백투더 바꿔라. 오케이. 피카츄! 바뀌었어?
바뀌었고 때리다 보면 또 바뀌네 알아서. 그 카메라를 뭐 당신들이 알아서 해야 되는 거 아니요? 어? 카메라 뭐 내가 카메라까지 조종해야 돼. 아주 이쁜 모습으로 나 알아서 찍어주시오. 어? 내가 무슨 페이지까지 다 해야 돼? 알아서 멋있는 모습으로 찍어줘. 스킬도 바뀐다고? 페이지가 바뀌면 카메라 각도에 따라서? 오케이 그 얘기구만. 알았어. 빌드 페이스랑 듀얼 페이스 때 나가는 기술이 다르다 이 얘기지? 오케이 오케이. 그 다음에 시너지 게이지가 있다. 왼쪽에 보시면 시너지 게이지, 뭐 필살기 게이지 같은 거 봐. 막 때리다 보면 게이지가 차요. 반 정도 찼어. 그럼 밑에 보시면 반 정도 찼다니 이 얘기야. 갑자기 말을 안 해. 그러면 시너지 게이지가 레드온 많이 찼다. 어바웃 블로킹을 해봐라. 뭐 시너지 게이지 이거 설명은 끝이야? R버튼. 오케이. R버튼으로 방어. 이게 방어야 뭐야. 이렇게 방어를 해야 돼. 방어를 잘해야 돼. 격투 게임. 오케이. 곰만 막아라. 그 다음에 어바웃 시너지 블러스터. 시너지 게이지를 모아서 피사이 같은 게 쓸 수 있나봐요. 모았어요? 시너지 게이지 맥스가 됐어? 꼬리 좀 흔들지 마. 이게 바로 시너지 게이지다. 시너지 게이지가 가득 찼을 때 L이랑 R이랑 누르면서 투게더 먹고 싶다. 두 개를 누르면 시너지 게이지 브라스터. 변신했어. 뭐야 노래 나온다. 가자 피카츄 고. 브라스터 어택. 에버리지 신어 브라스트. 지금 사용해봐 브라스터 어택을. 브라스터 어택 L R로 브라스트 어택 피카츄. 초필살기인가봐. 뭐야 뭐야 저게. 오케이 게이지 했을 때 저걸 칠 수가 있다. 피카츄 주먹 찼을 때 한번 써봐라. 오케이 끝났어? 오케이 간단하네.